먹거리를 해결하려고 먹거리촌에 왔습니다. 박순례 손마리고기 산정집 원주범들 산정집을 그 민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 약국입니다. 메뉴를 담겨보겠습니다. 인생으로 해결합니다. 2시까지 나와서 시간이 축적돼서 1시간 뒤에 나가야 됩니다. 고기가 올려져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단호마리 고기 맛있게 굽는 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가격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기 마리가 익은 모습입니다.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워진 것을 이 소스에 찍어서 함께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하시는 지금 분들도 빨리 먹고 나가고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 도중에도 이렇게 올려서 구워서 빨리 먹고 나가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나서 된장찌개라도 제공됩니다. 시래기와 또 얼큰하게 맛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은 야채나 우리뿐입니다. 몇 사라를 시켜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집정지를 하고 나갑니다.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